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ABL바이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, 또 월요일 시장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일단 우리나라 시장이 월요일 오랜만에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코스피, 코스닥 둘다 매수를 했어요. 예. 둘다 매수를 했습니다. 정말 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. 예, 따로 뭐, 예전에 막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막 우리나라 시장에 뭐 열정적으로 매수하고 뭐, 예, 그런 적이 있었는데, 이젠 별로 없었죠? 예, 근데 오랜만에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좀 매수가 들어왔고, 아, 그리고 오늘, 뭐, 최근 요번 주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죠? 예,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은데,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?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 잘못 물리면 정말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는 웬만해서는 오버나잇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. 어쨌든 코스닥의 매수세 어디로 향했다? 외국인들은 바이오를 택했습니다. 외국인들은 바이오를 택했어요. 네, 오늘 뭐 ABL바이오도 5% 가까이 올라갔고, 기관들이 오늘 좀 매수를 좀쭉다 해준 것 같아요. 네, 기관들이 쫙 매수를 좀 해준 것 같고, 그리고 신고가 종목이 또 나왔습니다. 한올 바이오 파마가 또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.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도 또 올라갔고요. 그리고 유한양행도 오늘 반등 좀 줬죠. 그리고 알테오젠 역시 신고가를 또 보여줬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었다,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오늘도 확인을 할수 있었고, 이거는 사실 뭐 구조적인 그 맞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, 맞물리는 사실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예요? 편하게 사실 바이오는 좀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러니까 물론 어떠한 종목이 뭐 ABL바이오가 그랬 뭐 ABL바이오도 뭐 그럴 수 있고, 뭐 어떠한 종목이 잘 가다가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게 진짜 뭔가 그 시장에 혹은 뭐그 종목에 좀 크리티컬한 악재야 하면은 튀어야죠. 네, 여러분들 종목에 악재가 나왔을 땐 소나기는 피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. 네, 근데 없죠, 그런 거. 네,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리고 일시적으로 4만 원은 이탈했습니다만, 예, 전고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반등 주는 모습까지, 11선에 대한 반등, 제가 저번 주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. 예, 요 밑에 11선과 맞물리는 구간에서의 반등 말씀드렸는데, 그대로 또 반등 만들어줬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ABL바이오는, 홀딩 관점이 맞아요. 예, 더뭐 이걸, 예, 더뭐 이거 뭐, 안 좋은 게 있나? 또, 아, 이거 좀 불안한데? 예, 그런 거는 사실 그 지금 크게 의미는 개인적으로 없다라는 생각. 예, 크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지금은, 예,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홀딩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, 예, 홀딩 관점으로 종목들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거. 예,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차피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. 1차 상승을 하고 난 다음에 1차 상승 구간에서 거래 빠지는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. 예, 단순한 기간 조정을 주고 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안 좋은 조정이 아니에요. 안 좋은 조정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계속 순환매 돌죠. 얘 신고가 갔다가 제 신고가 갔다가 나 신고가 갔다가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. 이제 내 타이밍이 올 때, 내 타이밍이 올때 뭐예요? 그때 나는 2차 상승을 만들어 주냐, 못 만들어 주냐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. 예, 그거 외에는 특별히 우리가 걱정하고, 아,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? 아,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와 같은 생각은, 예, 굳이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좀 편하게 홀딩 관점 유지하셔도 된다. 예, 어디까지? 일단 뭐 앞에 5짜리는 봐야죠. 예, 지금 4 왔으니까 5는 또 봐야죠. 예, 4 왔으니까 5 한번 또 보고, 5 보면 또 그때 가서 어디 볼지 정하면 됩니다. 차근차근 해 나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저희 홍대TV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양질의 정보들 드리고 있습니다. 예, 이번 주에 여러분들, 예, 약간 좀 괜찮은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관련주들 정리까지 다
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에이빌바이오 영상 밑으로 내려보시면 저희도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있습니다. 이쪽으로 입장 딱 해두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